황심소 청취자 여러분, 방송을 통해 다른 이들의 상담을 듣는 것은 여러분께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마음의 위로와 황상민 박사님의 상담을 통해 그 고민은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재기발랄한 상담을 통한 즐거움을 얻고 계실 텐데요. 방송에서 다 공개하지 못한 생생한 상담 현장,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황심소 공개 라이브 상담. 황상민 박사님의 특급 강의와 공개 상담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같이 치유해볼까요? 2월 23일 금요일 홍대 팟빵홀에서 열리는 이번 라이브 공개 상담의 참가비는 7만원이고요. 신청은 아래 더보기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골뱅이 황심소로 문의해주세요. 네, 마지막 사연. 저희 연애는 어떻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 프로파일을 하나만 보내준 게 아니라 2016년 6월에 보낸 프로파일과 2017년 12월에 보낸 프로파일 두 개를 보냈어요. WMC는 따로 있어요. WPI 검사를 했는데 휴먼과 아이디얼인데 비얼로 나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우선 가치 리스트는 행복, 경제적 안정, 지식, 지혜, 책임입니다. 저희 큰 고민을 요약하면 지금 회사 이대로 다니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어떤 진로를 가져야 될까요? 본인이 회사 다니기 힘든 건 로맨티스트 같은 상사와 맞지 않은, 매출이 현재 줄어든 회사의 불안정한 미래. 그러니까 더 있어봤자 회사 망할 것 같으니까 빨리 도망갈까요? 이 이야기예요. 그 말은 본인이 있으나 없으나 이 회사는 망하는 건 확실하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또 로맨티스트 상사래. 본인이 이제 휴머니스트인데 위에 로맨티스트 상사면 하나하나 쪼고 꼼꼼하게 따지고 또 본인은 덜렁덜렁하는 부분 보이고 또 뭐 제대로 못했다고 또 쪼임을 당하니까 혹시 내가 이 회사에 있으면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도망가겠다고 생각한 게 아마 이 리얼리스트로 바뀐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지금 현실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또 그게 상당히 본인한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휴먼하고 아이디얼이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이 현실적인 사고를 하면 할수록 죽는 길로 가요. 실제로 본인은 휴먼에서 리얼로 바뀐 게 아니고 여전히 기본적인 아이디얼리스트 성향과 휴머니스트 성향이 있으면서 본인이 릴레이션을 상당히 치중하면서 살아가는 이 성향은 지금도 바뀌지는 않았어요. 릴레이션을 상당히 초점을 두거나 아니면 그 셀프를 초점을 두는 이 성향 때문에 자기 위주의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관계를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기가 어떤 회사에서 일하든지 간에 지 마음대로 해야 돼요. 저 생각에는 이분이 여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 휴먼하고 아이디얼이 같이 높으신 분은 결코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자인 경우는 휴먼 아이디얼이 같이 높고 릴레이션이 높으면요, 지가 일을 계속 저질렀는데 위에서 있는 상사가 그걸 가지고 딴지 걸면 진짜 돌아버려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새록새록 드는 그 심리 상태가 돼요. 그래서 맞지 않는 상사와 잦은 해외 출장으로 적응하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엉뚱하게 갖다 붙이는데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다는 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상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상사가 부하직원 데리고 해출장을 가면 부하직원이 상사를 챙기고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하직원은 마치 자기가 상사인 것처럼 지 마음대로 하고, 야 어디 가서 뭐 먹지? 그럼 상사가 자기가 가고 싶은 게 있으니까 어디 가서 뭐 먹지? 라고 질문하지. 그러면 이 친구는 지 좋아하는 데를 찾아갔겠죠. 그럼 상사 입장에서는 열 받아야 안 맞아요. 돈은 누가 내요? 네, 상사가 내요. 오, 과장님, 제가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데가 바로 여기였어요. 뭐야? 이런 상황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IT 업계에서 시스템 개발 10년 차입니다. 대기업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어디든 이직하기는 쉬운 직업군입니다. 진짜 지 마음대로 하기 아주 좋은 거예요. 누구 눈치 안 봐도 돼요. 지금 회사는 일본 결제 시스템 회사의 한국 연락사무소와 같은 형태로 종업원 10명 정도의 소규모 회사입니다. 일본에서의 경력으로 2016년부터 한 달에 2주씩 도쿄 본사로 출장을 다니면서 지냈고 팀장님이 예민하신 편인데 항상 꼼꼼하지 못하는 지적을 많이 당했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제가 다 이야기했죠? 이전 회사에서는 꼼꼼한 것 같다는 평가도 있었고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부터 설계를 해서 처음부터 개발하는 업무 방식이었고 부서나 팀원과 의사소통이 원만하고 해야 할 업무가 명확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인사평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사가 제가 있었던 데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이전 회사에서는 지가 지 마음대로 다 해도 상관없었으니까 누가 뭐래.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 이렇게 된 거죠.
지금은 딱 정해진 시스템을 조금 개량하거나 새롭게 바꾸는데 그거는 조금이라도 잘못 바꾸면 관련되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여러 사람 돌아버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덥석 이런 저질러 놨는데 수습이 안 돼. 그러면 작살나는 거죠 뭐. 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잘해야 될 건가 라는 사연을 주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연애에 넣으면 이분이 지금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인지 알겠죠? 애기 사연이 다 나타날 때 저도 가슴이 아파요. 어쩌면 좋을까요 이분? 이분 진짜 연애가 걱정일까요? 아니면 진짜 이 직장에서 남아있는 게 걱정일까요? 예, 근데 직장 이사 있을 생각 별로 없어요. 본인 언제든지 나가도 상관없다는 것 때문에 그냥 지금 상사 꼴보기 싫은데 얼마까지 참아야 될까요? 연말까지 참아야 될까요?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참아야 될까요? 뭐 지금 이 정도밖에 고민이 없어요. 진짜 고민은 이제 연애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분은 아이디어리 같이 높고 릴레이션 높으면요. 연애를 할 때 연애의 기본 특성은요. 지 마음대로 하는 남자한테 끌려요. 그 말은 그 남자가 대개는 자기보다 조금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보다 좀 괜찮은 남자면 본인이 지 마음대로 하면 그 관계가 오래 갈까요 안 갈까요? 오래 안 가요. 이미 이제 벌써 운명이 다 정해졌죠. 오래 가는 거는 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지보다 조금 찌질한 느낌이 들고 또 지보다 상당히 잘나고 지 마음이 가는 그 남자는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게 오래가기 힘들어요. 네. 그 상대방 남자가 이 여자가 좀 그렇게 호라호라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참 그시기 하죠.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연애와 관련해서는 30대가 되고 나니 지금까지 정말 이게 연애였나 싶은 만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결혼은 둘째치고 이제는 연애를 하고 싶대. 아, 이럴 때 이분에게서 연애라는 건 뭘까요? 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 거죠. 결혼 심리 검사 를 딱 했더니 이분은 연애 지상형이고 감성형이에요. 그럴 때 이분에게서 연애는 내 마음이 떨리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런데 로맨이 아닌 이 휴먼과 아이디얼이 있는 사람한테 떨림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를 압도하는 엄청난 내공과 포스와 지성과 인격과 미모와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송중기가 자기 앞에 나타나가지고 아 당신을 보니까 내가 인생을 새롭게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해주기를 기대할 때 이분은 마음은 조금 떨릴 거예요. 근데 송중기가 미쳤어요? 송혜교도 아닌데? 사실은 지금 그거를 아주 간절히 그런 자기를 떨리게 만드는 자기 가슴이 떨리게 만드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근데 대개요.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봤는데 휴먼 아이디얼이 있는 사람들이 가슴이 떨리는 건 대개 20대 중반이 지나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휴먼 아이디얼이 20대가 지나고 30대 들었는데도 가슴이 떨린다 하면 그분은 심장병이에요. 30대 휴먼 아이디얼 성향이 거의 비슷한 분이 자기가 떨린다라고 가슴이 떨린다고 하고 이 연애 지상형의 느낌이 들려면 엄청나게 자기가 존경하거나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한 선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그러려면 대개 뭐 동성이면 몰라도 이성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휴먼과 아이디어리 같이 있는 인간들이 가지는 또 문제는 뭐냐면요.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들을 대개는 답답하게 여기고 권위적으로 생각해요. 대개 그래서 이런 휴먼 아이들이 같이 있는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된 경우보다는 안된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잘난 아버지일수록 그 딸이 상당히 어려움을 더 많이 가지는 경우를 항상 상담할 때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분이 잘난 자기보다 잘난 10살이든 15살이든 20살이든 있는 남자를 보게 될 때 거의 아버지에게서 느끼는 감정 그리고 아버지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지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또 그러면서도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라고 느끼는 감정을 가지기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30대가 돼서
그런 사람을 본다면 40대는 50대 남자일 텐데 대한민국에서 40대 50대 남자가 권위적이지 않고 상당히 개방적이면서 상당히 존경할 만한 내공을 쌓은 사람,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런 분 찾고 싶어요. 예, 이 문제가 또 등장하니까 쉽지 않다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 연애만 하고 싶다, 예, 결혼 생각 안 하고 연애만 하고 싶다고 하면 대개는 그분들이 임자가 있으신 분의 가능성이 90%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자가 없는 본인 또래의 남자들 중에 그 정도 경력, 그 정도 수준에 있는 남자는 이미 벌써 결혼을 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해요. 왜? 좋은 물건은요, 또 진짜 빨리 소진이 되거든요, 시장에서. 30대 전에 이미 제가 봤어요. 요즘에 결혼 안 한다고 그 난리를 쳐도. 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자기 주위에 있는 인간을 구제하는 심정으로 구제를 해주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연애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자선사업이지. 그러면 저에게 있어 연애란 자선사업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원래 자선사업은 사람의 마음을 해야 되니까. 원래 사랑이라는 공통분모는 있잖아요. 이쯤 이야기하면 오늘 여러분들 상담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조금 너무 제가 너무 리얼하게 너무 이 사연을 주신 분의 성향이나 마음이나 또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일방적으로 제가 상담을 해드리나요? 그럼 이분은 진짜 본인이 간절히 바라는 연애 지상형의 감성 충만한 그런 연애를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할 수 있죠, 그죠? 단지 대상이 너가 생각하는 좁은 범위가 아니라 대상이 상당히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그 가능성을 제가 언급했는데 또 이런 저의 이야기를 또 이상하게 왜곡해가지고 막말이다, 뭐 미풍양속을 어긋나게 하는 발언을 했다 이러면 자주? 네. 어쨌든 황심서는요 자기 인식과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존재해요. 다양한 삶의 고민을 가진 분들과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나와 우리 그리고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황심서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연이든지 간에요 계속 보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북콘서트 심리상담 참여 즐거우셨어요? 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